장난처럼 받은 전화 한 통. 수민이는 흘려버릴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지? 보도블럭을 비추면서 가고 있었어요, 전화로. 근데 갑자기 너 지금 어디 아파트네? 이러는데 그 아파트가 맞는 거예요. 어?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난 널 지켜보고 있다니까 항상. 오, 세상에. 사람들도 조심해. 내 집이 거기 앞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때부터 뭔가 이건 진짜인 것 같다. 이 정도면 뭐 스토커 아닙니까, 완전히? 스토킹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밤낮으로 끔찍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특정한 부위 자른 다음에 저한테 막 너 이럴 때 같은 오래 전에 넌 이건 복수야. 오늘 널 찾아가야 되겠다. 뭐 너 오늘 임신 시킬게. 특히 집착한 건 영상 통화였답니다. 계속 와서 한 받다가 또 오길래 그냥 친구랑 같이 있어서 친구가 받아봐 이래서 받았는데 둘 다 놀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요? 아니 어떤 전화를 받았길래? 수민이는 결국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막 울면서 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 얘한테 또 전화하는 걱정하지 말고 넌 보지 말고 있어. 이러고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가서 전화를 받았었던 거거든요. 딸인 척 영상통화를 받은 아빠. 아빠가 마주한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애 가장 참혹했던 90초. 뭐죠? 그냥 딸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1분 30초 동안 그 자위를 하고 있었고요. 어? 정말로 이제 느낌이 기분이 계속 이제 뭐 제 딸이 뭐 제가 보는 앞에서 막 그런 거를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랬었어요.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수민이의 하루가 멈췄습니다. 학교에 가는 평범한 일상도 사라졌습니다. 아휴, 얼마나 불안할까요, 진짜. 한시가 급했습니다. 아빠는 수민이가 받은 메시지를 모아 경찰서를 찾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물었어요. 2-3개월이 걸린다고요? 했더니 2-3개월이요? 외국 사이트여서 협조 요청을 해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냥 앉아있을 순 없었습니다. 딸한테 보냈던 메시지 내용을 정말로 지금 수백 번 계속 돌려서 봤어요. 단서를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쪽을 카메라로 얘가 자기 차를 찍어서 보냈는데 남자가 보낸 사진에 몇 가지 단서가 있었답니다. 차량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차 종은 요거를 보자마자 바로 알았거든요. 딸한테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날짜가 내비게이션에 있는 시간 날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현장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아빠는 곧장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이 차예요? 이 차구나. 아빠가 추정했던 차종이 정말 나타났습니다. 어허. 멈춰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저 사람이네, 그러면? 저 사람이겠네. 보는 저도 이렇게 심장이 오그라드는데. 잠깐 가게 앞을 서성이더니 뭘 찍어요? 키가 꽤 큰 것 같은데요? 네, 17살이라더니 운전도 하고 성인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자가 탄 차는 그 자리에 7분여간 서 있다. 4시 33분에 이곳을 떠납니다. 4시 30분. 정확히 이곳에 멈춰 있었던 차량. 그러니까 4시 30분에 저거를 찍었네요. 네. 범인은 이 차 안에서 수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CCTV로 차 번호를 따서 너무 기뻤어요. 다 잡았다 이제. 공소사에 다시 와서 차 번호랑 다 따놨습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이랬더니 담당 형사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꼬박 사흘간 경찰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형사 배정이 안 됐다고 답답해서 연락드린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거기 경찰서에 문의를 하면 아마 배상이 됐을 거예요. 제가 검색 했을 때는 사이버 수사팀에는 사건이 없고요. 네네. 여성 청소년과에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청결 좀 넘어간 건가요?
보니까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전화를 해보라고 한 거거든요. 아, 이쪽으로 가고요? 꿈은 아니세요, 오늘은. 내일 주간에 당장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참. 하루가 한 달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9일 만에 경찰로부터 들은 소식. 아빠는 몇 가지 단서로 가해 남성을 수소문했습니다. 용인 일대에서 그를 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어?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해자가 더 있는 거예요? 야, 같이 다녔었어요. 학교는 이제 그거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들었어요. 막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남자는 6년 전 수민이가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답니다. 아하. 심지어 수년간 차로 5분 거리에 살았었답니다. 아니, 1.5km 거리면 한 동네에 살았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범인은 용인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23살 고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힘든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뭐요? 들어보면 그 피해자들이 예쁜 아니면 하나의 미래 미치게 애들이 있더라고요. 대사에서 대고 그런 이상한 애들은 한번 그런 것 같아요. 피해자들? 들. 이 한두 명이 아닌가 보네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리고 짜증나는 이상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지. 아이고, 아, 진짜 많네요. 그 친구가 최근에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1년 선고받았다고 들었어요. 이미 전과가 있었네요? 뭐 모르시는 것 같아서 뭐 용인 뭐 연구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그 사람 주소지하고 네네네. 직장이나 이런 게 다 용인이 아니에요. 아. 근데 저희 딸 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다가 중퇴하고 2년 전에 그 갔다 온 걸로 또 얘기. 그런 건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님? 조카랑 동창이더라고요. 참 경찰이 그게 용인지역 아니라고 하긴 하셨는데 이게 아닐 수가 없는 게 저희 집 앞에 학원 이름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인터넷 검색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경찰에 몰랐을 때는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로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벌금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벌금형이요? 아니 이런 성문제를 저질렀는데요. 지금 정황으로 구속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단순 이제 언니한테 한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별도로 네. 이제 뭐 다른 게 확인되거나 하거나. 제대로 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기 시작한 아빠. 멋지 대단하시네요. 메시지를 등록을 하자마자 정말로 1분도 안 돼서 온 것 같아요. 첫 번째 피해자한테.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달렸거든요. 댓글에 이 X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 아. 수민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연락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과 연락이 닿은 피해자만 10여 명. 세상에. 너무하네 진짜. 모두 가해 남성과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6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거기다 사는 거 알고 집 가는 게 조심하고 교복 길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대사님에다가 같은 뿌린 것처럼 편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감옥을 가더라도 이렇게 납치해서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예는 내가 신고를 해서 감옥을 가더라도 나한테 못되게 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갑자기 무서워져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심지어 공개된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성적인 모욕도 일삼았습니다. 학원에서 유명한 X인데 같이 X으로 갈 사람 막 이렇게 올리고 번호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 번호가 올라갔을 때 자기 한 번만 만나달라 자기 한 번만 자달라 이런 연락들이 계속 왔었어요. 내 사진을 올려서 뭐 할 사람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탕감하냥 그래서 억울하고. 아니 저런 애가 어떻게 버젓이 저렇게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죠? 누가 괴롭히는지도 모른 채 수년째 당했습니다. 고통을 피할 길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몇몇 피해자는
최근에도 고 씨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을 괴롭혔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말은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걔한테. 뭐라고? 왜 하필... 나한테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그의 최근 행적이 담긴 식당 앞 CCTV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차에서 나온 그의 손에 뭔가가 있습니다. 손에 뭐 하얀색 뭔가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듯 하더니 이내 나타납니다. 이때 손에 쥐고 있던 건 사라졌는데요. 빈손이네요. 뭐 푸고 나온 것 같은데요. 뭐죠? 고 씨는 왜 이곳을 찾았던 걸까? 뭘까요? 아, 여기 본 거죠, 이제 우리 여기를. 여기로 들어온 거죠, 여기. 나오지, 잠겼으니까. 바닥에 밑을 넣어놨어. 틈 사이로? 뭐요? 저를 공방하고 밑을 넣어놨어요. 영화. 영화요? 영화 보니까 수가 있더라고. 차량. 우리 집에서 아, 이게 영업지로 왔던 놈들이구나. 지금도 근무하고 있을지 고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물건을 나르는 한 청년이 보입니다. 쟤 맞나? 찾았다. 나왔어. 아빠가 찾은 CCTV 속 그 남자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고통으로 몬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좀 찾아왔는데요. 이 사람이죠. 어떤 분이세요? 아, 예, MBC에서 왔어요. MBC에서요? 그냥 뭐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아, 제가 회사한테 배우자서 어떤 거 때문에? 혹시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회사에서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요. 혹시가 주변 여성분들한테 음란 메시지 보내고 성희롱한 사실에 대해서 여쭤보였어요. 꽤 당당한데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피해자분들은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맞겠습니다. 왜 그렇게 왜 찍어요? 아, 정말 무책임하네요. 피해를 입으니까 저 때문에.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대요. 아니, 본인 회사는 걱정되시고 피해자들은. 그러니까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얘기하겠다고. 지금 말고. 그러니까 저 그만 돌아가주세요. 정말 뻔뻔하군요. 아니. 하, 참. 퇴근 후 다시 만나자며 사라진 고 씨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작진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빠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지금 여기 경기 남부지방청 담당자분한테 추가 피해자들 사료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을 위해 시작했던 여정. 이젠 여럿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경찰보다 더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저희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징역 살게 하겠다 그래서 해주시니까 경찰보다 확실히 믿음이 같아요. 감사하고. 힘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나라는 생각도 했고 가만히 있어야 되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구속해주신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는 힘도 없었는데